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 짠! 바로 미페마 보보드로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메이커 세트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두둥! 요즘에 SNS에서 완전 핫한 제품이죠.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자기가 원하는 재료로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시중에서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시중에서보다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더 싸게 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안전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송이 왔는데요. 이렇게 뒤에는 이제 뭐 사용 방법이 써져 있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뜯어봤어요, 아까. 자, 이렇게 상자를 뜯어보면 맨 위에는 이렇게 뷰티겔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마스크팩을 만들 때 중요한 재료입니다. 뷰티겔이 3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신기해. 무슨 그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처럼 생겼어요. 이게 바로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만드는 뷰티겔이래요. 냄새도 약간 비타민 냄새? 그런 냄새 납니다. 그리고 짠. 뭔가 웃고 있는 상 같아. 웃는 상. 이거는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사람 얼굴의 모양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뒷면에는 이거는 목, 이거는 눈가, 이거는 팔자주름에 붙일 수 있는 팩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가 들어있습니다. 저 옛날에 그 초콜릿 만들기 할 때 그런 거 생각나요. 초콜릿 만들 때도 이런 트레이에다가 붙여서 초콜릿을 만들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스크팩 제조기가 들어있는데요. 와우. 뷰티캡슐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조기. 여기 안에다가 물이랑 뷰티겔을 넣고 마스크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사용 방법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자, 이해를 했습니다. 사용 방법을 읽고 일단 이해를 했어요. 마스크팩을 만들기 전에는 뜨거운 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부엌에 가서 뜨거운 물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자, 이렇게 제가 보온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왔는데요. 이 뷰티겔 안에는 뭐 히알루론산, 비타민, 콜라겐 이런 거 들어있어갖고 그냥 다른 재료를 안 섞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베이직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조기 안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여기 제조기에 보시면 워터 그리고 토너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워터 눈금까지는 물을 넣고 이 토너 눈금은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여기까지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워터 눈금까지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 눈금까지 물을 채웠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뷰티겔을 한번 넣어볼게요. 오,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10초를 기다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30. 자, 이렇게 10초 동안 뷰티겔이 발포되도록 기다리고 30초 동안 이 버튼을 눌러서 내용물을 잘 섞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요 트레이 안에다가 한번 부어볼게요. 눈이랑 입은 빼고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될 것 같아요. 오, 되게 신기하다. 아니, 마스크팩을 내가 직접 만들다니. 지금 흘릴까봐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굳을 때까지 5분 동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 스파츌러가 이 친구 머리 위에 붙어있어요. 여기 이걸로 이따가 이제 다 굳으면 떼내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짠. 자, 이렇게 충지 5분이 끝났습니다. 보니까 안 흔들려요. 다 굳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스파츌러로 이거를 한번 떼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끝에 부분. 오,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되게 푸딩 같아. 와우. 먼저 가장자리를 이렇게 해주고. 오, 오, 와우. 뭐야, 뭐야?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오, 잠깐. 오, 이거 엄청 잘 떨어지는데요? 나는 뜨거운 물로 해갖고 되게 마스크팩이
뜨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시원합니다. 오,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팩이. 와우. 오, 오 보이세요? 껍데기 벗기는 느낌이야. 이야, 으아, 오, 너무 신기해. 오 이것 봐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마스크팩을 붙이기 전에 제가 지금 화장을 했잖아요. 이 화장을 한번 지워볼게요. 근데 눈 화장이랑 입술 화장을 안 지울 거예요. 왜냐면 저 여자는 왜 마스크팩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두 다 여러분의 안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팩할 때는 다 세수를 하고 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피부 화장을 지우고 눈이랑 입술은 이제 마스크팩이 안 붙는데 눈썹까지는 붙으니까 눈썹도 지워볼게요. 눈이랑 입술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을 다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안녕. 오. 오 시원하다. 굉장히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다른 마스크팩보다 진짜 훨씬 두꺼워요. 되게 촉촉하다. 여름에 막 햇빛 같은 거 많이 쓸 때 오이 같은 거 같이 갈아넣어갖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짠. 크기도 적당합니다. 이거 아까 내가 마지막에 잠깐 떨어뜨렸던 거다. 되게 두꺼워요. 이거 엄청 두껍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면서 다른 팩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기 뒷면에 보면요 목이랑 눈이랑 팔자주름을 할 수 있는 트레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얼굴 마스크팩은 많은데 이런 막 눈가 팔자 이런 거 뭐 목주름 같은 거 마스크팩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뒤에 바로 붙어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로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이가 먹는다는 증거가 이제 주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가 눈가 팔자 목주름인데요. 눈가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맞고 막 그러면 되는데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목주름 팩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에는 제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저는 이거를 넣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보성 녹차밭에 가서 야심차게 구입한 건데요 100% 유기농 녹차 가루예요. 막 설탕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처음으로 개봉을 하는 겁니다. 개봉 박두. 뷰티게를 넣고 말포가 되도록 10초 동안 기다립니다. 약간 맥주 사이다 따를 때 소리가 납니다. 쉬익 하면서 녹차가루를 여기 토너 눈금까지 따라줄게요. 이제 기계에다가 낀 다음에 30초 동안 내용물을 잘 섞어줍니다. 이 안에 구슬 같은 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30초 동안 내용물을 잘 섞어줬으면 트레이에다가 부어보도록 할게요. 자 눈가부터 그리고 팔자 그리고 목 자 5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짠!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녹차가루를 넣어서 눈가, 목, 그리고 팔자주름 팩을 만들어봤는데요. 자 한번 떼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가부터 한번 떼볼게요. 나는 근데 이거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뭔가 되게 말캉말캉해서 떼내는데 뭔가 잘 떼내줘갖고 기분이 좋아요. 짠!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오! 녹차 냄새 난다. 한 번에 싹 떨어졌어요. 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팔자주름에다가 요즘에 눈가 팔자 목주름 제가 딱 고민하는 주름인데 아주 구성품이 마음에 드네요. 완전 웃기다. 윙윙윙윙. 이렇게 시원하다. 시원해. 자 이렇게 눈가 팔자 목주름 팩을 녹차가루를 이용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열날 때 이렇게 이마에다가 묻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야생동물 같아.
근데 여름에는 막 오이랑 알로에 같은 거 갈아 넣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당근 아니면 앰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갖고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화장품 공장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화장품 공장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냥 뭐 로션만 발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여쭤봤는데, 마스크팩은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여기를 이제 잡아줘서 훨씬 더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자기 피부에 맞는 앰플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갖고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팩을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되게 두께도 되게 두껍고 이 촉촉함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자, 오늘 이렇게 보보도로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메이크 세트로 제가 직접 마스크팩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일단 시중에서 파는 비싼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재료로 그때 상황과 내 피부에 맞게 마스크팩을 제작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고, 뭔가 친구들하고 같이 추억 쌓기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단점을 제가 생각해보자면 건전지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건전지를 자기가 직접 구입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직접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사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